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지금 녹화하는 현재 한국은 올 겨울 들어서 사상 최고로 추운 날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온이 영하 20도 내외로 떨어졌고 한낮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졌어요. 저는 겨울을 굉장히 좋아해요.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서 손이 시려울 정도의 날씨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추운 겨울만큼이나 저를 좀 더 춥게 만드는 노래가 있길래 오늘은 이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렉스가 얼마 전에 새로운 음원이 공개가 되었죠. Diamond on Snow라는 곡입니다. 자, 래퍼들은 자신들은 뭐 스노우맨 그리고 겨울이 좋다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겨울이 좋은 이유는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가 눈이 이렇게 내릴 때 보면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막 빛나는 것처럼 또 느껴지잖아요. 눈이 쌓이는 것도 햇빛에 비춰지면은 바짝바짝 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래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눈이 내리는 모습들을 어떤 다이아몬드가 내리는 걸로 이렇게 또 생각하고 가사에 표현하곤 합니다. 저도 그런 가사 되게 좋아해요. 저는 실제로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지금 밖에는 며칠 전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눈도 많이 쌓인 데다가 지금 창문까지 얼어버렸어요. 창문은 지금 열고 닫을 수가 없어. 이 엄청나게 추운 엄동설 안에 릴렉스의 곡을 들으면 진짜 제대로 겨울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릴렉스의 Diamond on Snow를 들어보면서 이 한국 겨울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m. 확실히 이런 음악들은 자주 느껴지는 게 뭐 영덕, NBA 영보이, 거너, 릴 베이비 이런 래퍼들한테 느낄 수 있는 바이브가 있죠. 근데 그걸 또 릴렉스가 가져왔단 말이죠. 대단해요. 원밀도 그렇고 릴렉스도 그렇고 태국어 랩으로 진짜 본토 트랩 래퍼들의 오지 바이브를 이렇게 갖고 온다는 게 참 보면 대단해요.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오잖아. 이 또 피아노 소리가 더 차갑게 만드네 저를. 아 너무 좋다 이 곡도. 요즘 릴렉스가 피처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음악들이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2021년에 릴렉스의 활약이 진짜 기대돼요. 밥상에 강력한 조직이 보이는 래퍼는 제가 태국 힙합씬에서 봤을 때 릴렉스야. 오. 스노우맨이라고 오토튠 걸린 목소리로 노래하는 게 확 꽂힌다.
어, 음악에 블루스가 있네. 전 이런 느낌을 좋아해요, 많이.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음악의 형태가 다 갖춰져 있어. 어느 정도 둔탁한 베이스 라인이 들어가야 되고 808 드럼 소스에다가 적당히 깔리는 이 피아노 신디사이저 사운드, 그리고 오로튼 걸린 오리지널러티 있는 랩, 이게 딱 떨어지면 오지 바이브가 풍겨져 나오는 트랩핏이 된다는 거죠. 아, 너무 좋은데 진짜.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다 들어갔어요. 겨울도 좋아하고, 다이아몬드 좋아하고, 저도 눈을 좋아하고, 어떤 그런 것들. 제가 트랩 음악을 좋아하지만 사실 트랩의 제 세계관, 음악적인 정서나 그런 느낌들이 있지는 않아요. 심지어 패션도 다르고, 저는 뭐 예를 들면 스프림이나 베이프 같은 약간 스트릿 패션 쪽에 약간 그런 느낌들을, 서브컬처에 치중된 그런 음악적인 분위기들을 좋아하면, 사실 트랩 래퍼들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무지 티셔츠에다가 스키니진, 뭐 입생로랑 이런 거, 뭐 아미리진 같은 거 내려 입고, 화이트 에어포스 원에다가 목걸이는 큐반 체인 같은 거 두꺼운 거 메고 이제 딱 랩하면서 약간 갱신 보여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세계관은 다르지만 저는 굉장히 이런 음악들을 워낙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스노우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어떤 거를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저는 뭐 어떤 원조 트랩 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구찌맨이나, 그리고 또 스노우맨이라고 원조로 얘기했던 어떤 영지지 같은 래퍼들의 어떤 옛날 오래된 트랩들을 또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 곡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2021년이 아마 릴렉스가 엄청나게 저는 급부상할 거라고 저는 예언 아닌 예언을 해봅니다.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래퍼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쿵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